중요했죠. 신윤하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프로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남궁준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해명 ENC에는 성균관대 출신의 김남건, 명지대 출신의 안지모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수준 높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윤하 선수와 남궁준 선수는 지난 뭐 월드컵에서도 그렇죠. 활약을 해준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검은색 유니폼인 서명 ENC 그리고 초록색 상의를 입고 있는 DSB 팀입니다. 일단 양팀 초반 외곽 출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궁준 선수가 골밑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저희가 왜 웃었냐? 아, 네. 남궁준 선수가 저희 네. 바로 앞에 있었는데. 네. 제 공격권이 세명 ENC로 네, 넘어가면서 그렇죠. 정말 아쉬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지금 네. 보셨던 장면이 신유아 선수가 김남건 선수가 이제 그 공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바로 지금 그 프레스를 한번 가했거든요. 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비 수비 처음에 3x3 처음에 네. 수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DSB는 아무래도 또 신장이 좋은 선수들 신유아 선수와 그렇죠. 뭐 남궁준 선수 두 선수 모두 뭐 이제 신유아 선수가 193cm, 남궁준 선수는 2m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신유아 선수는 예, 지금도 보셨다시피 어떤 이제 3x3에 좀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예, 분명히 여유까지 지금 여유까지 갖고 플레이를 해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조금 네.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김남건 선수도 3x3는 이제 접한 지 얼마 안 됐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김남건 얼굴이 굉장히 낯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김남건 선수를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제 지금 어쨌든 얼마 전에 있던 드래프트에서 네. 프로에 진출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운동 선수들이 특히 농구하던 선수들은 KBL이 목적이었는데 목표였는데 거의 네. 가지 못하다 보면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뭐 방황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좀 겪는데 어, 그런 시간 없이 바로 이렇게 뭐 자신의 농구를 3x3로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결정이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도 뭐 농구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지만 뭐 어쨌든 뭐 프로에 진출하지 못했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예, 이렇게 또 계속 또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양 팀 모두 외곽을 하나씩 성공시키면서 4대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뭐 수준이 높아 보이죠? 네. 예. 두 명의 국가대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대학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들 전직 국가대표를 하시죠? 아, 전직 국가대표 네. 이런 네. 또 센스 있는 네. 지적 감사합니다. 네. 남궁준 선수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네. 외곽 쪽으로 이영훈 이쪽으로 들어갈 때 스매시를 올렸습니다. 남궁준 선수는 저희가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카메라 쪽을 향해서 또 세레머니도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남궁준수의 원샷 남궁준수 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또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한 점 앞서 나가고 있는 DSB. 네. 어쨌든 DSB는 시작부터 압박을 강하게 하죠. 네. 다른 팀들하고 좀 다르게 딱 공수가 바뀌는 순간부터 압박을 강하게 해주고요. 네. 탑 쪽으로 남궁준수 앞쪽에 안진모가 막아서 올 수 있을까요? 네. 안지모 선수는 약간 센터 출신인데 저는 어떤 포드랑 돌파 이상 수비는 강할 수가 없죠. 세명 ENC 네. 외곽 쪽 김기성 혹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DSB 선수들이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공격권을 다시 가져오고 네. 있습니다. 아, 김기성 선수도 제 기억은 명지대학교 출신으로 판단이 되는데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오대호 농구에서는 뭐 좋은 능력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21들도 한 점 추가 득점. 명지대학교 올 시즌에 또 정준수 선수인가요? 네. 프로에 지출했죠. 네. 다시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는 DSB. 외곽에서 두 점. 남궁준수 골 밑에서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좋은 페이크였죠. 네. 어쨌든 뭐 남궁준수 선수는 뭐
경주 국가대표로 경험한 만큼 예, 지금 여기서는 상당히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 기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는 순간에 네. 공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블락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승원 외곽쪽으로 공을 빼고 있는 3명의 ENC 골 및 아, 김남권 성공시켰습니다. 네. 성균관대에서도 김남권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많이 풀어갔던 선수가 맞습니다. 예. DSB가 10대 5, 5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격 리바운드를 남궁준 선수가 확실하게 잡아주고 네.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골 밑에서 두 명의 선수 어쨌든 뭐 남궁준 선수는 뭐 침착한 뭐 몸을 붙이는 기술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리고 뭐 결정력도 상당히 좋고요. 네, 어쨌든 뭐 3x3는 최근에 다시 부활된 3x3에서 뭐 국가대표도 자주 경험을 하고 일본 리그도 뛰면서 뭐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경기에서 잘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안진모 선수와의 경합이었습니다. 그냥 덮쳤죠. 안진모 선수 2미터이기 때문에 네, 2미터 대 2미터 네. 이렇게 함께 충돌하는 과정에서 네. 안진모 선수는 대학교 때 전수하는 거 많이 제가 봤는데 네. 사실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얼굴 너무 애태져서 그런지 못 알아봤는데 네. 플레이 스타일은 뭐 많이 바뀌지 않았네요. 네. 신윤아 DSB 공격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거죠. 끌어내고 있는 김남권 네. 다음 패스 밀어줬습니다. 안진모 골 밑에서 이겨냈습니다. 타이트하게 양팀 선수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공격. 네, DSB 공격 네. 한승원입니다. 골 밑쪽으로 다시 한번 빼줬고요. 미들레인지에서 오십니다. 일단은 남궁준수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불편해요. 네요. 이 3x3는 어디서든 오픈 찬스가 나면 네. 네, 슈팅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중앙에서 네.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찬스가 나면 어디서든 슈팅을 던져주는 게 예, 좋은 판단이라고 선생이 보여집니다. DSB가 전체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2대6 6점 앞서 나갑니다. 한수원 선수가 블락을 시도했었는데 이번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한승원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네. 한승원 이 장면이었습니다. 약간 손에 터치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손을 컨택하는 거는 네. 예, 확실히 좀 정확히 예, 많이 보는 예, 그런 상황이죠. 안진모의 차이도 성공. 김남권 선수도 지금 벤치에 물러나 있습니다. 신우나 자신이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이상준 다시 신윤아 팀이 골 밑에서의 경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 이상준 선수는 네. 오, 근육이 팔 근육 한번 보십시오. 오, 근육이 대단합니다. 팔 근육뿐만 아니라 유니폼을 네. 벗겼을 때 네. 안에 이런 주름이 확 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오, 팔 근육이 저 정도면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상체 근육들이 발달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나쁘게 생겼죠. 제가 나쁜 표현밖에 못 드리겠는데 나쁜 남자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나쁜 남자의 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신유자 선수가 지금 접촉이 없었다 네. 얘기를 한번 심판에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이영훈 선수 안쪽 파고드는 과정이었거든요. 약간 뒷발에 쉐인 것 네. 같기도 하고요. 네. 아, 21점을 먼저 내겠다는 체력 세이브 좀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네. 예, 상당히 스퍼트를 예. 올리고 있습니다. DSB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지금 예, 집중력을 풀지 않고 예, 계속 경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남궁준수가 들어갔습니다. 세 명의 NC 탑쪽으로 공을 끌어내고 있는 DSB입니다. 신우나 남궁준수에게 빅맨들이 외곽 쪽에 있으니까 쉽게
ESB는 18진대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죠. 네. 네. 대화를 좀 줄이는 것도 좀 바보인 것 같습니다. 심판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예, 좀 어쨌든 예, 뭐 전력도 위에 있고 한 만큼 경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예, 경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남궁준수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세명의 씨는 팀파울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자기들보다 이제 덩치가 좀 예, 하드웨어가 좋은 선수들을 네, 상대하다 보니까 예, 파울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남궁준수 다시 득점 올려서 보면서 14대7 네. 7점 차 신윤아 골 및 오픈 찬스에서 공격 만들어냈습니다. 남궁준수가 예, DSB는 예, 남궁준수가 약간 전력이 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딱 들어오면서 예. 세명도 아무래도 골 및 에서는 조금 열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곽에서 예, 많이 네. 다시 한번 남궁준수 예, 돌아서면서 어쨌든 세명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지만 예, 그 간단한 2대2 플레이를 좀 더 확실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윅사이드하고 스트롯사이드를 나눠서 공격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올라갈 때 파울 팀 파울에 걸려있는 세명의 씨 남건이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그 DS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든 빨리 좀 경기를 정리하고 싶은 느낌으로 지금 예, 계속해서 점수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와 또 전력 차이가 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계속해서 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남궁준수가 굉장히 또 재빠른 스틸러로서 네, 그렇죠. 점에 기여를 했습니다. 나쁜 남자 이상준. 네. 어우, 8번 이게 정말 네, 부럽습니다 진짜. 네.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 오, 예,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 네, 네, 그 장난감 이렇게 조립하면 네, 그렇죠, 그렇죠. 손오공 네, 그런 느낌. 코드를 이용해서 또 깔끔하게 자유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자유투 이제 파울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유투가 두 개씩 지어주죠. 네. 네. 팀 파울이 10개가 되면 자유투 이후에 공격권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고요. 김기성 막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진모 치고 들어가는 거죠. 확실히 지금 장면에서 보시겠지만 안진모 네, 선수가 개인적인 기술이 그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 지금 골밑에서 예, 골밑에서 볼을 자꾸 커팅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궁준수 연인 외곽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윤아 플로터 들어가지 않네요. 네. 이상진의 공격 리바운드가 상당히 이상적이죠. 네. 탄력이 참 좋은 선수입니다. 네. 신윤아 미들레인 씨 남궁준수에게 패스가 됐고요. 가볍게 예, 점수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 점 차. DSB는 이제 공격권을 네, 가져오기 위해서 네,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네. 안쪽 파고들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김남건 정확합니다. 네. 자 이러다 보면 또 점수를 줄일 수도 있죠. 네. 예. DSB가 너무 또 그렇죠. 예, 너무 예, 공격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이 뛰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DSB 선수들이 이제 네, 약간의 좀 전략 전술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네,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DSB입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뭐 2점 슛을 연달아 두 골을 내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뭐 시간도 시간도 아직 뭐 승리를 예상하기에는 조금 남아 있는 편이고 2점 슛 두 방으로 맞았기 때문에 조금 루즈한 어떤 그 경기 분위기를 좀 끊어간다는 그런 의미의 작전 타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DSB 18대11 7점 차 네, 앞서 있습니다. 경기 다시 재개합니다. 공격권은 DSB.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공격이 필요한 DSB. 그렇죠. 남궁준수 두 명의 선수가 달라붙었습니다. 좌중간 45도 외곽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오, 네.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에 부딪힐 뻔했었던 세 명의 NC 오버헤드 패스 신하윤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한승환 남궁준수에게 밀고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풋백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네.
김남건. 김남건 2점 성공입니다. 예, 이게 좀 이게 좀 예. 남궁준수. 예, 이게 좀 예, 좀 신영 ENC의 첫 번째 시작부터 좀 3점슛으로 위주로 한 플레이 만들었으면 네. 좋지 않았을까. 예. 경기 막판에 김남건 선수의 그렇죠, 예. 슛이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방금 앞선 상황에서는 패스를 통해서 어쨌든 3점슛에 약간의 공백을 만들었거든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 초반에는 개인기 위주의 좀 그런 플레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을지요? 한승환 공격 득점 성공하면서 21-13 DSB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또 일찍 끝내고 싶었을 네. DSB인데 아무튼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세명 ENC와 DSB, DSB와 세명 ENC의 경기 DSB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후 팀 우지원과 대시팀의 그렇죠. 경기로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팀은 아까 좀 안타깝게 좀 패한 팀인데 네. 예.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그렇죠. 예. 다시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예. 팀 우지원과 만나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하드웨어가 좋은 선수들을 네. 상대하다 보니까 예, 뭐 파울이 많아지는 상황이 있는 거죠. 남궁준수 다시 좀 파고들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김남건 정확합니다. 김남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을지요? 한승환 공격 득점 성공하면서 21-13 DSB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또 일찍 끝내고 싶었을 네. DSB인데.